PD수첩은 제보를 바탕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큰손 집주인들을 추적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1위 진현철 씨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594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현철 씨 소유의 집. 세입자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혹시 임대인이 진현철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집 팔려고 팔렸는데 임대인이 임대인도 다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사를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름부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돈을 줄 돈이 없다고.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집주인 진 씨는 지난해부터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용 전기요금마저 밀려 있었죠. 전기세를 세 달째 안 내신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9월 5일까지 안 내면 끊긴다. 아이고. 체납된 세금은 곳곳에 더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지방세 체납 때문에 그죠? 지방세요? 배달 전화. 이거 액수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550만 원. 550만 원. 공인중개사로 근무했던 제보자 김성원 씨. 그는 집주인 진현철을 알았습니다. 진현철 씨가 대략 선생님이 한 300채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한 2-300채 정도. 2-300채 정도. 그때 이제 4명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몇 채 되고, 이 사람은 몇 채고, 이 사람은 도망가네 도망갈 것 같으니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였던 거죠. 말이 10개짜리인데 얼마 줘야 되냐. 그 임대사업자가 요구하는 만큼 줘야 돼. 집을 사는데 돈 한 푼 안 드리거나 웃돈을 더 받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건축주는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집 가격에 분양대행사와 중개업자, 임대사업자에게 줄 웃돈, 즉 리베이트를 붙여 분양가격을 정합니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웃돈이 붙은 가격에 전세금을 맞추고 계약이 이뤄지면 그제서야 이름만 빌려주는 집주인을 붙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과 중개업자들이 이를 나누어 가집니다. 그 뒤 집은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일단은 빌라 특성상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로 이제 돌리는 거죠. 전세로 돌리지만 그게 매매가격과 연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금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100% 그 돈을 못 빼줘요. 그냥 그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594채를 가진 진현철 씨. 이 중 몇 채를 돈 한 푼 안 드리고 가져간 것일까요? 리베이트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임대사업자 1위 진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한 빌라의 반지하 주택. 계십니까? 사람이 드나든 지 오래돼 보였습니다. 우편물에는 진현철과 비슷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중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빌라 517채를 가진 한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대표 자명은 우편물 속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사무실은 한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 뭐 한 달에 한 50개도 사고 60개도 샀어요, 집을. 근데
법인명은 대표님 성함이 아니네요? 예예 예, 이건 내 동생 이름으로. 아 동생분도 같이 하시는구나. 예. 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아 같이 시작하셨구나. 그는 큰손 진현철 씨의 형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일하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월 받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 틀을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난 쟤들이 바보로 보여요, 바보. 왜 매일 나와가지고 뻥 있을까? 부동산 똑같아, 어디 가든. 지도 하나 걸어놓고 책상 있고 그것만 일을 하는 듯이 컴퓨터를 막 깨져라 쳐다보는 거야. 우리는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진 씨의 형을 만났습니다. 계세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명의를 빌려주는 시스템과 리베이트를 인정했습니다. 그냥 집만 가져가세요라는 투자자들 끌어들여서 중개사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응? 그냥 집 가져가세요. 알 가져가세요. 아니. 돈을 받고 내 집을 산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명의, 그 귀한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형의 말이 사실일까요? 직접 당사자인 동생 진현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리베이트는 왜 받으신 거예요? 투자를 하시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이제 물건 가져온 거는 뭐 저 말을 주니까 이제 나온 건데 금액이 싸서 들어오는 세입자 듣고 해서 예. 세입자 받으신다고 가져왔어요. 윈윈을 하는 관계죠. 그 사람들은 집 팔아먹고 저는 수익 챙기고. 리베이트를 받는 게 뭐가 문제냐며 자신은 나쁜 집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걱정이 들고요. 유언비어고요. 아, 유언비어입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잠적하지도 않고 뭐 나쁜 일도 저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저기 뭐죠? 주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뭐 저기요. 돈이 뭐 1억 2억 이렇게 한꺼번에 생깁니까? 그래서 뭐 돌릴 수 없는데 그게요. 저는 피디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바빠서 못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끊어졌습니다. 책임감 못 느끼세요? 일말의 책임감도? 594채의 집을 가졌지만 당장 전세금 빼줄 돈은 없다는 진 씨 형제. 세입자들의 고통을 알고는 있을까요? 세입자들도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요. 고통 속이지만 나는 내 동생이 더 중요해요. 내 동생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거 우리 동생 뛰어다니고 애썼는데 돈도 못 벌고 세입자 돈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먹었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부분 먹었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죽을 위기에 서야 하니까 나는 동생이도 불쌍해요. 전 세입자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이런 집주인은 진 씨만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보험 사고 통계입니다.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임대사업을 등록해놓고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든 사람들의 전세금을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수백 채 또는 뭐 수천 채의 전문 이제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그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여튼 전면적으로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